안녕하세요. 이미수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행사 창업자가 알아야 될 기본 상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기사를 보면은요, 한국인의 해외 여행객 수가 세계 6위라고 합니다. 그만큼 여행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다는 것이죠. 여행업의 형태가 다양화되면서요, 여행사의 세무 이슈도 꽤 복잡해지고 다양화되었습니다. 자, 최근 여행산업은요, 전통적인 패키지 여행사업이 아니고요, 숙박이나 교통, 가이드를 연결하는 하나의 여행 플랫폼의 새로운 형태로 고객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여행사 자본금 인하 규정에 힘입어서 1인 여행사를 창업하는 사업주들도 점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정부에서는요, 외국인 대상 소규모 관광 안내업법을 발의했는데요. 이 법이 제정이 된다면 자본금 2천만 원 안팎에서 외국인 대상 관광 안내업을 등록할 수 있게 됩니다. 우선 여행사의 자본금 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반 여행업은 업무의 규모가 가장 넓기 때문에 1억 원이고요. 국외 여행업은 3천만 원입니다. 국내 여행업은 1,500만 원입니다. 물론 제주도 여행은요, 별도의 자본금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만약에 법인 이러한 자본금은요, 개인 여행사나 법인 여행사나 모두 동일합니다. 법인 여행사는요, 자본금을 넣고 등기를 해서 등기부 등본을 받게 되고요. 개인 여행사는 등기부 등본이 없기 때문에 영업용 자산 명세서를 통해서 자본금이 충족되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창업 시 꼭 알아야 될 정보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관광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는데요. 이때 개시 대차대조표라는 것을 제출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기에 자본 총기가 들어갑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자본금이 여기 들어가야 되는데요. 우리가 창업을 시작함과 동시에 설립 비용이 발생합니다. 사무실을 임차하는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뭐 법인 설립 비용이라든지 보조 인력비라든지 여러 가지가 발생하는데 만약 자본금을 딱 1억 원으로 설정했다면은 설립과 동시에 마이너스가 생기기 때문에 이 자본 총계가 1억 원에 미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절대로 등록을 허가해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설립 비용을 생각한다면은 자본금에 딱 1억에 맞춘다기보다는 약간 여유 있게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개인 대표자의 비용으로서 따로 비용을 지출하는 형태로 해서 손익계산서가 마이너스가 되지 않도록 해야겠죠. 물론 설립과 동시에 매출이 발생한다면은 자본 총계가 미달하는 일이 없을 수 있습니다. 자, 대차대조표 문제를 알아봤고요. 다음으로 창업 시 필요한 비용으로는요, 보증보험이 있습니다. 여행사는 관광진흥법 법에 따라서 반드시 보증보험에 가입을 해야 됩니다. 요 비용이 발생할 텐데요. 그 다음으로는 뭐 여러 가지 비용이 있겠죠. 법인 설립 비용이요. 법무사 비용이라든지 제세 공과금이라든지 아니면 중요한 사무실을 임대하기 위한 비용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리 요약을 해보자면은 자본금이 필요할 테고요. 그 다음으로는 보증보험에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법인 여행사는 법무사를 찾아가서 법인 등기를 하고 제세 공과금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실을 먼저 임차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사무실 비용이 발생할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창업을 하는데 필요한 비용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여행사 세무 5분 특강의 이미수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